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2023봄학기 리서치 라이팅 컴피티션을 진행합니다. 해당 대회는 프레시맨 디비전과 오픈 디비전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. 프레시맨 디비전은 MK웨이, PPP 3학기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오픈 디비전은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가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 혹은 수강 중인 수업의 교수와 협의 후 결정한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연구 주제에 관련된 문헌 참고가 필수이며 논문 작성 시 인텍스트 사이테이션과 레퍼런스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.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구 논문을 앨리스 리글스월스 교수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5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. 본선 진출자들은 6월 7일에 열리는 연구에 대한 Q&A 세션에 참석해야 합니다. 각 부문별 1등에게는 50만원, 2등에게는 30만원, 3등에게는 2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. 또한 다양성, 형평성, 포용성에 관련된 이해를 촉진하는 연구물을 제출한 학생에게 DEI상 20만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. 더 자세한 참고사항과 제출 형식에 대한 루브릭은 아울룩 메일로 보내진 링크 혹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. 주최 측은 커리큘럼 코스 내에서 과제로 수행된 논문 제출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. IBS 임서정입니다.